늦었지만 이제 축하드리고 많이 늦었다. 지금 1년 됐지. 그러면 언제 가셨다가 언제 오시는 거예요? 아직 지금 또 언제 올지는 모르고. 코로나가 코로나라도 빨리 없어지면은 이제 서로가 그래도 안내라도 할 텐데. 맞아. 얼마나 보고 싶을 거야. 보고 싶지. 많이 외로우시겠다. 그래. 지금 늘 밝아 보여서 별로 그냥 괜찮을 맞아요. 것 같았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외로움과 힘듦을 밖에서 그냥 저 더 막 이렇게 밝아 할 수... 보이게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만큼 또 그만큼 외롭고 힘들지. 지금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 보고 싶어. 항상 외롭죠. 항상 외롭고 늘 보고 싶죠. 작년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떡해. 제가 진짜 집에 가면 TV밖에 안 보거든요. 취미생활도 없는 사람이라서 TV만 보는데 뭘 봐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신혼살림살이들이 말이 신혼살림살이지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던 거예요, 이제는.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저 시간이 얼마나 힘든데. 우리도 사실 아이들 초등학교 때 한 달 좀 넘게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. 언니네 집에 이제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놀아가서 방학 때 일기를 썼는데 민서 일기에 아 미국에 오니까 너무 재밌고 즐겁다. 하지만 빨리 돌아가야겠다. 아빠가 너무 외로워하신다 그런 거예요. 그 어린 마음에도 보인 거야. 아빠가 너무 외로운 게.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.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. 너까지 울면 어떡해. 저는 혼인 우울증이 왔어요.